그거는 근데 이제 어차피 확인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 고객님께서 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검사물 용기인 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님이 머리카락이랑 구강 치료 세트에서 저희한테 포편으로 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그 구강 키트랑 머리 샘플 티치하는 키트 신청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보내드리고 거기서 이제 고객님이 티치해서 주셔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키트 안 받고 그냥 보내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네, 뽑으셔가지고 깨끗한 봉지 있잖아요. 아, 네. 저희 뭐 그 지퍼백 같은데. 확인 결과 일부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는 검사물의 우편 접수는 물론 퀵 서비스 배달까지, 심지어 본인의 동의서조차 없어도 친자 확인 검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3자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3자가 의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3자가 의뢰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가능하지만 검사 대상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 대상입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처벌 조항을 두긴 했지만 검사 기관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검사 기관이 직접 채취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를 의뢰한 검사 대상물을 채취를 의뢰한 검사 의뢰자가 서면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 기관으로서는 또 관리 책임을 물지는 안? 네, 현행법상 그런 경우에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검사 기관도 같은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자 확인이나 질병관리, 개인식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철저한 관리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누구 걸 바꾼다 중간에 모르겠어요.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대면해서 네, 본인이 체열도하고 본인이 실을 본인의 실을 직접 채취를 해야 되죠. 검사를 원하는 사람한테서 유전자를 분석을 할 적에는 굉장히 서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유전자 검사 동의서, 검사의 의의라든지 또 이 검사를 위해서 곧 그 유전자 물질을 폐기할 거냐 아니면 몇 년 보존을 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홍학기 씨 가족의 동의를 얻어 실제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인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함께 와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검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친자 감정할 때 부모가 다 오지 않으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원 확인부도 확인을 했고요. 가끔 문의 오고들랑요. 머리카락으로 또 해주느냐. 저희는 안 한다고 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한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도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친자 감정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세팅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절차나 섞이지 않도록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통상의 경우는 이제 아빠하고 이제 자식하고를 유전자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추가 검사를 엄마를 하는 게 더 마땅합니까? 워낙 이 검사의 식별력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빈번하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 검사를 판단을 보류하고 추가 검사를 자꾸 늘리거나 뭐 엄마를 하거나 다른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검증하게 되죠.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검사하는 것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검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녀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멀쩡한 친자인데도 불일치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홍 씨 가족에게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딸 제 딸이라고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우리 버릴 거야? 우리 버릴 거야 그럼? 결과에 대해서 예, 좀 의심스러워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육안으로 봐도 예. 아빠랑 똑같이 생겼고 하는 행동 똑같은데 거기서 브리치다 그러면은 뭐.